월세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에 이어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준도 올라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이나 제도에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고가주택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그 비과세가 제외가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올리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기준을 보면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 말은 곧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때는 그 집의 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월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시가 9억 기준은 2009년 12월 31일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과 일치시켰던 그때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액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금액은 9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갔죠.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부세 기준 금액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올린 것처럼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당연히 동일하게 올라가야 맞지 않느냐라는 필요가 있었고요. 실제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7월 6일 날 발의한 그 개정안은 이렇게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그 주택의 기준시가를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1주택일 때 만약 그 1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이 1세대 1주택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얼마를 받든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이지만 그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때 역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월세가 아닌 임대보증금만, 그러니까 전세만 주고 있다면 1주택과 2주택일 때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일 때는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임대보증금도 월세처럼 보겠다라는 건데 이때에도 우리가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은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러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일몰기한이 매번 연장이 됐었거든요. 아마 이 일몰기한도 막상 2023년이 되면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는 주택수를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기준 9억을 11억으로 올리겠다라는 이 개정안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돼야 맞습니다. 이미 종부세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1주택자의 그 과세 기준이 올라갔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가야 맞으니까 아마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충분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과된다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그 분부터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월세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기준을 올린 것처럼 대출 규제에서도 과연 그 기준 금액을 올릴 것인가 라는 걸 알아볼 텐데 먼저 현재 이 부동산 세금이나 제도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재산세에서는 이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에 대한 금액인데요.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죠. 표준세율에 각 구간별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감면받는 그 기준 금액은 9억이고요. 종부세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제금액이 11억, 그러니까 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고요.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선택에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해서 납세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서도 역시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수수료도 있는데 실거래가액 15억, 그러니까 매매가격 1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임대에 있어서도 15억 이상이면 최고 상한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때 기준 금액은 15억이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에 나왔던 이 소득세,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이때 기준 금액은 현재는 9억인데 이제 이것을 11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와 같이 대출에서도 지금 표에 보시면 주택의 특별공급이나 중도금 대출에서 분양가격, 실거래가액 9억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9억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도 9억에서 11억으로 또는 12억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 주택담보대출, 지금 표에 보시는 주택담보대출 이 기준과 같이 같이 움직일 텐데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지역별로 기준을 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9억 이하, 9억 초과, 15억 초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때 금액은 시가 기준입니다. 9억 이하일 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40%인데 9억을 초과할 때는 20%죠.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일 때 50%, 9억을 초과할 때는 30%이고요. 그리고 15억을 초과할 때는 9억 초과와 동일하게 30%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이제 9억 기준도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것처럼 11억 또는 이제 시가 기준이니까 12억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정부가 다른 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정부 시절에 많이 규제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죠. 종부세나 양도세, 뭐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 대출 규제만큼은 풀지 않고 있어요. 그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그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1900조 정도 되니까 이런 부담도 있어서 아마도 최소한 올 말까지는 변함이 없고 혹시나 여기에서 어떤 변동이 있다면 내년쯤,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진다면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대출 규제도 분명 풀리겠죠. 하지만 그 시기는 빠른 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씩 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택연금에 있어서도 공시가격 기준이 있거든요. 현재 9억인데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우리가 흔히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연금을 받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많이 활용하시는데 현재 기준을 보니까 그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다만 다주택자는 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했을 때 그게 9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공시가격 등이 9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9억 기준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공시가격 9억을 공시가격 11억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고요. 이 부분도 다른 이제 뭐 대출과는 다르게 대출은 시간을 두고 풀리겠지만 아마 주택연금은 앞선 개정안 발의했던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처럼 아마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9억에서 11억으로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에 따라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준 그 9억 기준도 과연 더 올라갈지 알아봤는데요. 지금처럼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것들을 놓치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